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모두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저 그 책이 원수로다. 조선 후기, 영조가 다스리던 시대, 조선 왕가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임금이 창성한 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것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이 끔찍한 사건은 영조의 지나친 질책과 그로 인해 생겨난 세자의 광증과 비행 혹은 노론의 음모가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도세자의 아내 혜경궁 홍씨의 회고록인 한중록에는 이와 관련한 기이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모두 허무맹랑한 것이다. 영조께서 자식 사랑을 더하지 못하였으나 나중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세자의 병환이 깊어져 왕실의 존망이 위급했기 때문이다. 세자의 증세는 18이 되시던 해 나타나기 시작해 이듬해에 이르러 고치기 어려운 병이 되었으니 그저 그 책이 원수로다. 영조는 나이 마흔을 넘겨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다. 첫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7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만큼 영조는 아이를 몹시 아껴마지 않았는데 아들이 갓 돌을 지났을 때쯤 세자의 책봉하고 밤을 새워가며 장차 아이가 읽을 책을 직접 옮겨 적을 정도였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아들이 몹시 총명하여 넉 달 만에 걸음마를 떼고 여섯 달 만에 아버지의 부름에 답할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는 장차 성군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든 그 정도가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한 법. 어린 세자를 향한 영조의 과한 기대는 세자에게 독이 되었다. 세자는 총명한 것과는 별개로 어려서부터 공부보다는 무예나 그림 그리기를, 딱딱한 유교 경전보다는 도교와 불교의 경문과 잡서 보기를 더 즐겨하였는데 숱한 어려움 끝에 왕위에 오른 영조의 눈에는 그런 세자의 모습이 안 잊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영조는 세자를 심하게 다그치곤 하였는데 그 방법이 참호 심한 데가 있었다. 얼굴을 맞대고 좋게 타이르는 법은 없고 항상 멋대로 하게 두었다가 꼭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이를 언급하며 망신을 주는 것이었다. 세자가 가지고 노는 것을 가져오라. 다들 이것을 보거라. 이따위 것이나 가지고 놀고 있으니 어찌 내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일 한 번 없이 심하게 다그치기만 하니 세자는 점점 부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에 점점 대답이 느려지고 쭈뼛거리게 되니 영조는 영조대로 그런 모습을 더욱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고 악순환은 계속되어 부자의 감정의 골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다. 영조는 세자가 성년이 되자 대리청정을 하게 하였는데 그러한 꾸중은 더욱더 심해졌다. 정사를 보다 영조에게 조언이라도 구할라 치면 그것도 스스로 못하냐며 꾸중하고 스스로 결정하면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했다 꾸중하니 세자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영조는 이윽고 눈이 오고 가뭄이 드는 천재지변조차 세자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것은 다 세자의 덕이 열붐에 하늘이 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든 허물을 세자에게 뒤집어 씌우곤 하니 세자는 극심한 압박을 느껴 천둥번개가 치거나 날씨가 좋지 못한 날엔 이를 몹시 근심하게 되었다. 아바마마께서 나를 불러 질책하실 것이다.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그렇게 다그침이 심해지고 하루하루가 힘이 들어질수록 세자는 평소 즐겨보던 경문잡서에 더욱 기대게 되었다. 밤을 새워 주문을 읽고 공부하며 궁을 드나드는 점쟁이를 불러 경을 읽게 시키기도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 도움을 받으리니. 그렇게 세자가 도교 경전과 주문서에 빠져있던 어느 날 예사롭지 않은 책 한 권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옥추경이라는 경문이었다.
항상 잊지 않고 읽어라. 몸에 붙은 귀신들이 벌벌 떨며 달아날 것이며 소원하는 바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옥추경은 중국 남송 시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도교의 경전으로 뇌성보화 천존이라는 천둥신이 가르침을 설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보화 천존은 다섯 가지 우레를 이용해 악을 처단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경전을 읽으면 신들이 가서 도움을 준다고 이른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옥추경은 재앙과 질병, 귀신을 쫓는 곳에서 두루 읽히곤 하였는데 예로부터 그 영험함을 인정받아 귀신을 뼈까지 녹여버릴 수 있는 경전, 천리 안의 귀신들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경전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그 명성이 어찌나 대단한지 명나라에서는 보화천존의 생일에 맞춰 성대한 제사를 올리곤 하였으며 조선에서도 도교기관인 소격서에서 정식으로 읽히곤 하였다. 조선 중기에 소격서가 폐지되면서 그 공식적인 쓰임은 멈추었으나 민간과 절에서는 계속해서 읽히며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 귀신을 부릴 수 있다 하니 한번 읽어보자. 사도세자는 그날부터 홀린 사람처럼 옥추경을 읽기 시작했다. 밤이고 낮이고 옥추경에만 몰두하니 마치 미친 사람과도 같았다. 항상 잊지 않고 읽어라. 그러면 몸에 붙은 귀신들이 벌벌 떨며 달아날 것이며 소원하는 바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이에 궁인들은 그를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옥추경에 몰두할수록 점점 행동이 이상해져 갔기 때문이다. 하루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던 밤중에 세자의 방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보화천존이 보인다. 두렵구나. 이후 세자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음식을 먹는 것부터 행동거지까지 마치 다른 사람과도 같았다. 특히나 옥추경의 옥자와 추자 두 글자를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단오날 영조가 내린 팔찌 형태의 구급약인 옥추단을 차지 못할 정도였다. 저하, 전하께서 옥추단을 내리셨사오니. 닥쳐라! 어디서 그딴 말을 짓거리는 것이냐! 썩 치우지 못할까! 또한 나중에는 하늘을 몹시 두려워하고 우레뢰자, 벼락벽자도 꺼려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도 아버지의 꾸중에 대한 압박으로 천둥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 정도가 몹시 심해져 비할 바가 되지 못할 지경이었다. 세자는 천둥이 치는 날이면 방 안에서 귀를 막고 엎드려 벌벌 떨다가 천둥이 다 그친 뒤에야 일어나곤 하였다. 내가 엎드려 숨은 것을 부왕께 알리지 마라. 이러한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나중에는 고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고 끝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하니 바로 까닭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 세자는 어느 날부터 옷 입는 것을 꺼려하더니 나중에는 옷 한번 입고자 불을 지르며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곤 하였다. 그러다 한 번은 후궁인 경빈 박씨가 옷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그만 세자의 광증이 도져버렸다. 이따위로밖에 못하느냐! 세자는 도령 크게 성을 내고는 박씨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사랑에 마지 않는 후궁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한동안 사정없이 매질하였고 피투성이가 된 박씨는 끝내 숨이 끊어져 버렸다. 하지만 이미 실성해버린 세자는 그러고도 모자랐는지 갓 돌이 지난 자신과 박씨 사이의 아들을 칼로 베고 물에 던져버리기까지 하였다. 세자의 만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시중을 드는 내시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것은 예산일이고 항상 내인들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채 곁에 두곤 하였으며 광증이 오를 때마다 사람을 죽였는데 궁 안에서 그의 손에 죽은 이가 백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한 번은 김완채라는 내시의 목을 쳐서 그것을 들고 궁 안을 활보하며 궁인들에게 내보인 적도 있었다. 그렇게 세자의 폐악질이 크게 달하던 어느 날
한 번은 수구문을 통해 성 안에 들어오더니 경희궁을 향하며 말했다. 칼을 차고 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구나. 병화로 어떻게든 하련다. 당시 수구문은 성 안에서 죽은 시체가 밖으로 나가는 문이었다. 또한 경희궁은 영조가 있었던 곳이므로 병화, 즉 전쟁으로 인한 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버지 영조를 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몸에 붙은 귀신들이 벌벌 떨며 달아날 것이며 소원하는 바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이날 세자의 행동은 끝내 진짜 습격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세자가 반역을 꾀했다는 소문은 금세 궁에 퍼졌고 영조가 눈감아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에 이틀 후 세자를 불러 평민으로 강등시키고 뒤주에 가두니 임무화변이었다. 그렇게 뒤주에 갇힌 채 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8일째가 되는 날 세자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좌우 사람들이 뒤주를 흔들어 보니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에 뒤주를 열어보니 세자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항상 잊지 않고 읽어라. 소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이 사건 이후 옥추경을 읽는 것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민간과 절에서는 알게 모르게 사용되며 여전히 귀신을 쫓고 소원을 비는 데 읽히곤 하였고 그 명맥은 현대에까지 이어졌다. 전해지는 말에는 도적 몇이서 사도세자의 묘를 도굴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옥추경이 함께 묻혀 있었다고도 한다. 사도세자가 옥추경을 읽으며 빌고 또 빌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를 미치게 한 것은 그의 소원이 아니었을까?